무려 45년간 만져온 소파. 연륜 가득한 손이 닿았다 하면 헌 소파 줄게. 새 소파 다오. 나나 손님이 앉으실 때 가장 편안한 소파. 그게 제가 바로 추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파 수리 공장을 40여 년 동안 해온 유효상입니다. 소파 수리의 1인자, 마법의 손을 가진 유효상 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그의 작업실을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저기 찢기고 망가진 소파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기 소파하고 식탁 의자를 수리하는 곳입니다. 막 오랫동안 사용해갖고 낡고 해진 것을 다시 새 옷을 입히는 곳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일명 소파의 옷가게라 불리는 이곳은 하나부터 열까지 맞춤이라고 하네요. 이제 다시 씌우는 작업입니다. 다 뜯어내갖고 다시 재단 비싱해갖고 씌우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떤 고객이 요청하신 거예요? 네, 식탁 의자입니다.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수리되는 소파는 가죽 색상부터 질감까지 취향에 맞춰 선택한 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소파를 수리하려고 재단할 준비 중입니다. 재단. 가죽의 두꺼운 부분은 앉는 부위로 사용되는 등 노하우를 가지고 재단을 하는데요. 긴 세월을 거쳐 소파 수리의 장인이 된 그 처음엔 소파란 그의 생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70년도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데에 들어서 기술을 배우자 무조건. 그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할까? 결혼 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소파 사업. 소파 제작부터 시작하며 이름을 떨친 그는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수리일로 전향하게 됐다는데요. 이제 재단해갖고 저분이 미싱을 하는 거죠. 여기서 미싱을 하는 거죠. 직원들도 인정하는 실력 하나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이게 사장님이 재단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한 거 이렇게 다 붙이면은 이렇게 모양이 소파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완성이 이제 조금 있으면 완성이 돼요. 전으로 소파 모양을 잡은 후엔 우리의 편안함을 책임져줄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소파를 만들기 위해서 전초적인 작업입니다. 방석을 놓아야 이 부드러운 방석을 놓아야 내용물을 놓아야 소파가 완성되는 겁니다. 소파에 앉는 누구나 편안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작업하는 효상 씨는 고객들의 휴식을 위해 많은 연구를 거듭했다는데요. 남들이 보지 않게 도면이라지 도면도 그려보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이것도 짜보고 저것도 짜보고 많이 짜봤지. 이렇게 그래 머릿속으로 그려봤지. 머릿속으로 내가 일을 해면 그 가지고 먹고 산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이랄까 그게 컸죠. 그가 긴 시간 노력하며 소파 수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안 되죠, 이쪽? 그것도 뜯어야 돼. 찢어지면 안 돼. 바로 이 사람들의 덕이 크다는데요. 제 어머니하고 큰 놈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드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3대가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예, 3대가 하는 작업입니다. 기초 작업은 이제 아들하고 어머니가 하시는 거고. 나머지 작업들은? 네. 네, 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네, 이제 큰 놈을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죠. 대를 잇기 위해 큰아들 유나무 씨는 소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생각에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내 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군을 곁에 두게 된 주인공에겐 오래도록 주름진 손을 바삐 움직이는 어머니도 빠질 수 없죠. 내가 집 있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려고 조금씩 하는 거죠 뭐. 그래도 한 20년은 됐나 봐요.
큰 힘을 내어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그는 계속해서 일을 해올 수 있었답니다. 한 가족이니까 마음이 통하죠. 아,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서로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3대가 함께 정성스레 손을 움직인 소파가 고객들에게 돌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는 그. 소파란 소비자가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 그리고 아, 잘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뭐 행복하고 뭐지 기분 좋다랄까? 그런 것 좀 만족한 거죠. 우리 아들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요. 우리 손주 수고했어. 낡은 소파를 수리하며 가족들과 행복을 일군 유효상 씨의 인생을 늘 응원하겠습니다.